자,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안식일이 뭐냐?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뵙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소한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안식일에 관해서 말씀을 볼 터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의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안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식일은 언제 나왔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만에 하셨죠, 그죠? 제 7일이 안식일입니다. 제 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안식하셨습니다. 자, 천지 창조가 며칠 만에요?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셨고 제 7일째 뭐 하셨다고? 안식. 예,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자, 제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일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제4계명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으니까 이 안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특별히 성별된 날이고 평범한 날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일은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다. 특별한 날이다. 평범한 날이 아니고 특별한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신 날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안식이 주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구의 몫으로 챙기자? 예, 여러분의 몫으로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안식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이 언제 나왔어요? 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첫째 날이 뭐 만들었어요? 아휴, 주여.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기 1장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뭘 창조하셨어요? 그랬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외울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자, 첫째 날은 뭐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은 빛. 두 번째는 뭘 창조? 이튿날에는 물을 만드셨어요. 뭘요? 물. 자, 궁창이라고 하는데 물을 만드신 거예요. 자, 셋째 날에는 뭘 만드실까요? 땅.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어요. 이 질서 있게 질서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걸 창조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걸 기억하십시오. 뭐부터 먼저 만드시고? 빛.
근본적인 것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걸 만드셨다고. 아멘. 자, 근본적인 게 뭐가 싫습니까? 생명이 살 수 있으려면, 생명이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빛이에요, 빛. 생명의 근원이 빛이라 이 말이에요. 빛이 있어야 모든 생물이 살 수 있어. 빛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낮이 없고 밤만 계속 돼봐. 나무들 다 죽어버려. 풀들 다 죽어버려. 뭘 안 봤어? 빛을 못 보는 게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가장 근본이 되는 뭘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뭘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물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물 생명의 근원이 뭐라 그래요? 물이라 그러잖아요. 빛, 물, 그 다음에 땅. 식물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하고 흙이 있어야 되잖아. 빛하고 물하고 흙이 있어야 식물이 살 수 있고, 그 식물이 살아야 그 다음 누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예, 작은 동물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명이 근원이 되는 것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 뭡니까? 생명이 근원이 되는 것이 빛,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땅. 쉽죠 이제? 예. 예, 저하고 공부하면 쉽게 가르쳐 줍니다.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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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세요. 아멘. 아멘.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웃어보려고, 웃기려고.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뭐 하려고? 웃자고. 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걸 먼저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 자, 여러분, 넷째 날은 뭐 만드냐면은, 빛과 관련된 걸 만드셨어요. 아멘. 쉽죠, 이제? 자, 넷째 날은, 첫째 날은 빛 만들었잖아요. 그럼 빛과 관련된 걸 만들어서 뭘 만들었을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고. 아이고. 연결 딱 시키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 물고기. 그렇죠, 물과 관련된 걸 만들었어요. 아멘. 아멘. 자, 어류와 조류, 물고기 만들고 공기에 나는 새를 만드셨고. 아멘. 아멘. 그리고, 여섯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 땅과 관련된 거 만드셨겠죠, 그죠? 그래서 육축과 사람을 만들었다고. 육지동물과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물. 셋째 날에는? 땅. 자,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다섯째 날에는? 새, 공기. 새와 물고기. 예. 여섯째 날에는? 육지동물과 사람. 됐어요. 알겠어요. 네. 다시 한번. 첫째 날에 뭐? 빛.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는? 물. 셋째 날에는? 땅. 넷째 날에는? 해달별. 그렇죠. 해달별. 그 다음에? 물고기와 새. 예, 물고기와 새. 어류와 조류. 그죠? 그 다음에? 육지동물과 사람. 예. 육지동물과 사람. 이게 쉽죠, 이제? 네. 그래도 모르면 나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 7일째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 안식의 기원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어떤 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 하나님께서 이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날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뭐 했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안식일은 거룩하심을 입었잖아요. 자, 거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 안식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아멘. 자, 이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 안식일을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죠. 안식함으로서 천지 창조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천지 창조의 핵심은 뭐라고요? 안식에 있는 것. 자, 안식을 위해서 천지 만물 창조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 사람 포함해서 모든 만물들은 뭘 해야 됩니까? 안식해야 됩니다. 요거 이따가 말씀 찾아가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누려야 할 게 뭐냐면 안식을 누려야 돼. 아멘. 안식하기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은 창조된 인간이 처음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을 며칠 날 만들었다고? 6일째. 6일째 만들었죠. 6일 딱 만들어지고 나서 떡 보니까 다음 날이 됐어. 그 다음 날이 뭐하는 날? 안식일. 그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날은 뭡니까? 안식일. 깨달으십시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첫 번째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 안식이에요. 아멘. 눈뜬 장님이 따로 없다니. 그죠?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 쉬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지자마자 뭐부터 경험하는 겁니까? 안식. 그렇죠. 안식을 경험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인간이 처음 맞이하는 날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좀 이따 가다 보면은 더 깊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을 안식으로 초대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 안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안식. 안식해야 돼요. 아멘. 자, 왜냐하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안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은 뭐냐면 안식일은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완성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어디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들어간다 그랬죠. 가나안의 영적 의미가 뭐죠? 천국. 그래, 천국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9절로 11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보낸 이유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제1세대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성경을 그걸 가리켜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을 그들은 어디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갔다. 안식에 못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말이고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로 뭐라고요? 천국. 그렇죠. 그들은 천국 못 갔다 이 말이에요. 광야에 죽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들의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므로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약속을 받고서도 그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안식에 못 들어가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자, 안식일은 뭘 보여주는 모형이라 그래서? 천국을, 예,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그림자란 이 말입니다. 자,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완성된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식일이면 여러분 뭐합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면 뭐하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죠. 그죠? 자, 시편 19편 1절로 6절 말씀 뵙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여러분, 하늘이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한다고?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자연 만물들이 운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뭘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 자연 만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신다 그랬죠. 이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을 누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이 말을. 모든 피조물들이 누굴 찬양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나무들, 이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누구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가치는 뭡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자연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자연 만물들이 뭘 보여줍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솜씨와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들 저기 경기 좋은 거 보면 야, 정말 아름답다 좋다 그러잖아요.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붉게 물들인 하늘 보면서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완성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요 그림자가 맞다. 자, 로마서 8장 19절로 23절 말씀 듣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고대한다 그랬어요. 왜죠? 이유가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미암으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되는 것, 피조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하듯이 해방되어, 피조물 썩어짐의 종로를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천국에 이르는 것,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거 모든 피조물도 그거 원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피조물도 안식을 원한다는 말이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왜 탄식하고 고통을 겪죠?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빨리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피조물도 바라고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조물 자기들도 어디에 들어가기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안식을 누리기를, 예, 안식을 누리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그걸 원한다. 속으로 뭐한다고? 당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속량받아서 구원받기를 기다린다. 어디에 들어가기를? 안식에 들어가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이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뭘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천국을 보여주는. 예, 천국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자,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어디에 참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그랬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 그렇죠. 구별하다는 말이죠. 그 구별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빵을 갖다가 10개 샀어. 10개 사가지고, 그 중에 가장 맛있게 보이는 걸 하나 딱 따로 놔놨어. 이건 우리 목사님 갖다 줘야지. 요거는 우리 장모사 갖다 줘야지. 이렇게 딱, 이렇게 빼놨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 이건 누구 거라고? 목사님 거. 예, 이거는 장모사님 거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떼놓는 걸 가리켜서 거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별시켜 놓는 거. 이 똑같은 게 아니다. 자, 그걸 갖다가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날들이 다 있는데
이 안식일 날을 따로 딱 떼가지고 이건 구별시켜놨다. 이 날 어떤 날이라? 특별한 날이다. 이 날만큼은 다른 날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쉬신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뭐한다? 참여하는 것이다. 자, 안식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죠? 뭘 주셨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복을 주었어요. 그죠? 일곱째 날인 안식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 날이라는 시간에 거룩함이라는 복을 주신 겁니다. 언제요? 안식일 날에 거룩함이라는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 어떤 날?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 날은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물질적이고 공간적인 세상이 아니고 뭐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 날 안 믿는 사람들도 주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주일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날 복 주신 날이라며. 그러면 그날 저 불신자들도 복을 받아요? 안 받죠? 못 받죠? 왜죠? 그 불신자들에게는 그 물질적 공간적인 그 세상 그 시간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건 안식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모든 행위가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 중에 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시간에 거룩함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뭘 심어 놓으시고 거룩함의 씨앗을 심어 놓고 너들 이리 와서 여기에 참여해라.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얘기하자. 나의 은혜를 받으라. 나의 마음을 받으라. 나의 그 말씀을 받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이라고. 아멘. 잘 못 깨닫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연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만나기로 했는 거예요.
그 언제 만나느냐? 우리 첫눈이 내리는 날 만나자. 그러면 첫눈이 내리는 날 이게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죠? 근데 진짜 첫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약속된 장소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요? 예, 사랑하는 사람 만나죠. 만나가 하루 정도를 같이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죠. 그 두 사람에게서는 그날을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잊을 수가 없죠. 그날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그죠? 예, 첫눈 내리는 날 복이다.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나를 정해놔서 안식이라고 나를 정해놓고 너 이날 나하고 데이트하자. 나 만나자. 나와 대화를 나누자. 나와 기념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자. 그렇게 이제 나를 정해놓고 그날 오기만을 주님이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기다린 또 나도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빨리 안식일 안 오나? 빨리 가서 누구 만나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그것이 복이라고. 둘이 사랑하는 여인들께 첫눈 내리는 그날이 그들에게는 그게 뭐라고요? 복이잖아 말이야. 아멘. 첫눈 안 내리면 어떡할 거야? 복을 못 받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해놓고 예, 그날을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해놓고 만나자. 출 31장 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어서 미니라 하라. 안식일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 영원히 지킬 영원한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죠. 언약의 표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뭘 맺었습니까?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맺은 증거 내놔봐라 이러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언약의 표징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안지사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표징이 뭐예요? 내놔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이 본문에서 안식일 지키는 그렇죠. 나 안식일 지켜요. 나 안식에 들어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하면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뭘 맺은 정보를 갖고 있다? 영원한 언약을. 그렇죠. 영원한 언약을 맺은 정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키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 우리 주일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주일을 범하면 되겠습니까? 주일날 빼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주일을 알기를 우습게 하고, 주일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주일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께 최고의 존경과 영광과 가치를 돌려드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안에서 사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우리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그랬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죠? 자,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된다. 깨달으십니까? 하지만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키면 누가 공격한다고? 마귀가. 예,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영원한 언약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죠?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오심으로서 이제 모형은 필요 없다. 그런 의미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천국으로 어디 오셨다고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심으로 실제가 됐는데 모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가 비벼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 이삭을 잘라가 비례가 타당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범했다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리고 있는데 진짜 내가 안식을 지키는 거다. 저들이 안식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또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의 최고의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뭡니까? 부활이란 말. 그래서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가 파괴했습니까? 마귀가 파괴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도전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멸망시켜버린 것. 그래서 뭘 회복하셨다? 안식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시켜놨으니까 우리는 안식일날 주일날 와서 뭐 한다고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통한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것, 영혼의 쉼을 얻는다, 영혼의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이 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차차 말씀이 나올 겁니다. 설명할 겁니다. 자,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 그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첫 번째, 거룩함으로 지키라. 뭐로 지키라? 거룩함으로. 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뵙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그럼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거룩함이 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계셔야 비로소 내가 뭐 한다고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거룩합니까? 거룩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시험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그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불신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대답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룩함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리고 뭘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뭐라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 누구 생명 안에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산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심으로 가르치는 것.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 나는 뭘 가지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걸 가르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한 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 되는 것?
그렇죠. 여기 예수님 누워있죠, 그죠? 예수님 안에 누가 누워있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누워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받아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죠, 그죠? 그것으로 사는 삶을 가르쳐서 어떤 삶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아멘. 자,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누구 안에 사신다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식하고 나는 쉬고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일한다고? 주님께서. 그분이 일한다고. 그래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가 돼가지고 주님은 가만히 계신데 내가 막 열심히 해. 내가 다 해버려. 그건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네. 안식에 들어간 거 아닌 거예요? 안식에.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안식은 쉬는 거잖아요.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가 다 해. 다 해. 열심히 아주 특심해가지고 해. 그냥 반잠 안 자고 해. 그냥. 그럼 주님께서 그래 네 잘하네 네 해봐라. 내가 너의 머리가 아니네. 네가 주인이네. 네가 주인이네서 네 마음대로 네가 잘하는데 뭐 내가 뭐 필요하겠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거룩함이 아니고 그건 안식에 들어간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주님이 다 하시고 나는 안식하고 그분이 일하는 게 그게 안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거룩함이라고. 누가 일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하셔야 일이 돼요. 내가 하면 다 망한다고. 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누가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누가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뭘 누리는 거라고? 안식을 누리는 거고 그가 바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멘.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어떻게 살아고요? 안식이 예,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사는 삶 또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누가 일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 주님이 일하시고 예, 나는 쉰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마음이 내게 부어지고 그래서 그분께서 다 하신다고.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쉬고 아멘. 나는 안식하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영광이 나타날 때 그걸 가리켜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